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규슈를 떠나서 시코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규슈라고 하는 이 일본에서 남쪽 섬이죠. 여기를 지금 쭉 탐방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시코쿠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렇게 홋카이도까지, 저 제일 먼 곳까지 이렇게 쭉 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코쿠로 한번 가볼게요. 보면은 일본에 네 개의 큰 섬이 있죠. 여기 규슈가 있고, 그다음에 혼슈라고 해서 여기 제일 큰 섬이 있고, 그다음에 홋카이도도 굉장히 큰 섬이죠. 근데 여기 제그네 개의 섬 중에서는 이제 가장 작은 시코쿠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여기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관광 정보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기 지리 정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코쿠는요, 말 그대로, 이 시코쿠의 시는 예, 그, 넉 사자, 1, 2, 3, 4할때 사자이고, 국은 나라 국자인데요. 보시면 여기 현이 4개가 있네요. 예, 그래서 시코쿠인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에히메현, 고치현, 그다음에 도쿠시마현, 카가와현, 이렇게 있는데, 에히메현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히메현은요, 보면, 제일 여기 뭐죠? 혼슈와 여기 규슈에 제일 붙어 있는, 면에 있는, 현이죠. 예, 꽤큰 현입니다. 고치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에히메현이 큰것 같네요. 여기 한번 지리 정보를 먼저 보고 관광 정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에히메현은요, 일본 시코쿠 북서부에 있는 현이고요. 현청 소재지는 마츠야마라고 하는 도시다. 마츠야마. 예. 그리고 역사를 보시면 메이지 유신 때까지 에히메현은 이요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하고요. 헤이안 시대 이래로 이 지역은 어부와 선원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여러분, 그 지리를 보면 아실 수 있죠. 섬이니까요. 예. 이제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태평양으로 뻗어 있고, 예. 그 위쪽으로는 세토나이카이라고 하는 것과 접해 있어서 굉장히 해상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을 해적과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막부는 이 지역을 자신의 동맹인 가토 요시아키에게 주었다.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에히메라고 하는 현의 이름은요, 고사기라고 하는 일본의 고전이죠. 고사기. 옛날 역사를 쓴 건데, 고사기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사랑스러운 소녀를 의미한다. 굉장히 예쁜 이름이네요. 여러분, 에히메현이라는 거. 예. 지리는 이제 시코쿠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세토내해를 사이에 두고, 혼슈와 또한 분고 수도를 사이에 두고, 규슈와 접하고 있다. 교통의 요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예. 히로시마현과는 1999년에 다리로 연결이 되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내륙에는 높은 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긴 해안선, 그렇죠. 섬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고요. 또 세토 내에 많은 섬들이 있다. 예. 그래서 섬도 많고, 여러분, 섬이 많으니까 사람이 숨을 때도 많고, 해적이 숨거나 하는 것도 많았겠고, 그다음에 또 항해를 할 때에도 세토내해는 아무래도 좁은 수로 같은 곳이니까 그 지형 지물을 확인하면서 항해를 할수 있으니까 아주 고대부터 항해가 활발했을 거라고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에히메현 최서단에 있는 사다미사키 반도는 일본에서 가장 좁은 반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을 대표하는 감귤 산지다. 우리나라 제주도랑 비슷한 점은 감귤이 많이 생산된다. 여러분 보시면 에히메현 여기 위치가 시코쿠의 북서쪽이라는 거. 여기 보면 세토나이카이랑이 접해 있어서, 예, 굉장히 수로 같은 게 이렇게 잘 통해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죠. 예, 이런 데로 섬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해적 같은 게들이 숨을 때도 많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교역 같은 것도 활발했을 것 같고요. 예, 교역도 활발했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간사이에 오사카 같은 데까지 닿으니까 여기서 무역 같은 것도 활발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여러분, 경제는 조선, 화학, 석유, 정제, 제지, 방직, 이런 것들 하고, 산업들도 많고요. 그다음 농촌 지역의 대부분은 이제 농업, 아까 전 감귤 같은 거, 그다음에 어업도 활발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귤과 진주, 예, 진주. 진주조개가 같은 것들도 많은가 보죠. 예.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나무 위키도 한번 찾아볼까요? 나무 위키도 보면은, 여기 에히메현에 이게 지금, 유루캐라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현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같은 거.
그래서 엘가오 아브레루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미소가 만연한 에히메 현 이런 뜻이겠네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마츠야마 씨가 현청 소재지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요, 일본은 대부분 현청 소재지와 현과 현 이름과 시 그것을 대표하는 현청 소재지가 있는 대표 시의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았죠. 뭐가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 현은 후쿠오카 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다르네요. 여기는 에히메 현이고요. 대표하는 대표 시는 이제 마츠야마 시이다 그러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나와 있네요. 현청 소재지 군인으로서 따오는데 대문 따오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다. 근데 둘뿐인 경우래요. 오키나와와 함께 또 오키나와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오키나와도 오키나와현과 함께 이제 현청 이름이 현시에서 따오지 않은 곳이다. 현 이름이 시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다. 아닌 곳이다. 두곳중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이곳에는 마츠야마 시 이외에는 이렇다 할 도시가 없다네요. 굉장히 촌이라는 걸알수 있죠. 마츠야마란 도시명 자체가 도쿠가와 시의 일가인 마츠다이라에서 따온 것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고사기에 있는 에히메다라고 되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에히메라는 것은 보면은 뭐 예쁜 뭐 여인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하고 해당 지역에서 믿던 바다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리는 이거 아까 전에 살펴봤고요. 중앙부에 이제 산이 있다는데 여기 최고봉 이시즈치산이라는 곳이 1981m짜리 아주 큰 산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 남서쪽에는 카르스트 고원인 오노가하라라고 하는 고원도 있고, 그러니까 내륙 쪽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산으로 산이 높은 험준한 산이 많다. 그리고 세토내해 면하는 북쪽 지역은 높은 산이 거의 없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해안에 면해 있으니까요. 구조선 및 해안을 따라서 작은 평야들이 있다. 점점 있고요. 평야도 있고. 평야를 흐르는 강은 대개 수량이 적은 황천, 아라카와라고 하네요. 황천.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그거죠. 간헐천 같이 이렇게 가뭄일 때는 이렇게 말랐다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토내해와 우아해 산지에 있는 섬들은 이 에히메에 속한다는 거죠. 위쪽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리고 강수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하네요. 신기하게 물 부족 현상을 겪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 규슈랑 다르네요. 그렇죠? 규슈는 막 맨날 저기 뭐지? 태풍 오고 막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런 주제에 막대한 양의 물을 소모하는 일본 최대 제지공장 단지가 여기 있다. 아이고 진짜 왜? 그래서 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겠을까? 그죠? 예. 자, 그렇게 돼 있고요. 히로시마현과 다리로 연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예. 그래서 아마 교통량이 이제 저기 많이 증가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했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것, 유명한 것, 시코쿠 추오시의 서예가 유명하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팀이 유명하다, 뭐 이런 게 있네요. 근데 네, 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에히메 대학 뭐 이런 것도 있고 특산물, 귤산지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관광 정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이히메현 관광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큰 다리로, 이렇게, 지금 벌써 이렇게 탁, 위용을 자랑하는 다리가 탁 전면에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문인과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예. 자, 에이히메는 시코쿠 북서쪽에 있는 현으로 특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그다음에 시마나미 카이도 지역과 웅장한 다리는 건축 걸작품을 배경으로 한 그림 같은 사이클링 코스다. 사이클링, 자전거 탈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인 도고 온천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무려 3,000년 동안이나 지역 주민과 관광객, 그다음에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굉장히 신령스러운 곳인가 봅니다. 네, 굉장히 3,000년 됐다고 하니까요. 에히메의 현청 소재지인 마츠야마는 마사오카 시키와 나츠메 소세키, 시바 리오타로 같은 문인들 가장 유명한 문인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풍광이 좋고 좀 외진 데 있으니까 그쵸? 예. 그 아무래도
좀 세상에 염증을 느낀 그러한 뭐 예술가들 아니면은 조금 한적한 곳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곳이었던 곳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나츠메 소세끼는 유명하죠. 보짱이라고 그래서 그 도련님이라는 소설 또는 뭐 나츠메 소세끼는 너무 많지 뭐 소래카라 뭐그그 후라는 소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설이 있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런 소설도 있고요. 시바리오 따나는 유명한 역사 소설가고요. 그리고 또한 에히메에는 원래 모습이 잘 보존된 고성이 두 곳이 있다. 그다음에 총 88개의 사찰을 연결하며 4개 현을 통과하는 대규모 순환 코스인 시코쿠 순례길이 있는 거. 굉장히 순례길도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영적인 그런 곳, 좀 스피리추얼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성 마쓰야마나 우아지마 이런 데 보면 고성이 진짜 있네요. 에힘의 트렌디한 여행지는 이런 거 보면요. 보시면 이렇게 다도해를 연결하는 이런 풍광이 아름다운 그런 다리들도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한려 수도 남해안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잖아요. 예, 저도 이거는 살짝 자랑입니다만 저도 지금 다도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살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도고 온천이라고 3000년 된 곳이라고 하고요. 시코크 카르스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고원, 내륙 지역에 고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보면 아마 이런데 저기 그 다도해나 도고 온천 이런 데가 제일 아무래도 가시기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도해를 연결하는 다리들이 있고, 섬들이 곳곳에 있어서 풍광이 기가 막히군요. 예, 지금 석양 무렵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그 다음에 독특한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섬 곳곳에 매력적인 박물관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이런데, 그죠? 자전거를 빌려서 뭘 한다든지 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될것 같네요. 예. 계속 보면 이런데 다리를 건너는 이런 자전거를 할수 있다. 대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고 쭉 해서 바다 구경 실컷 할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림, 또 해적들, 그렇죠? 해적. 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세토나이카이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좁은 수로가 이렇게 쭉 길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숨을 수 있는 섬들도 많으니까 해적의 활동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사무라이들이 걷던 사원으로 향하는 길. 보면 여러분, 사원들이 이렇게 88개가 쭉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쭉 보면 사원, 뭐, 미술관, 뭐, 수군성, 뭐, 여러 가지 많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고 온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전에 보셨죠? 예. 지금 그 규슈 지방에 있는 그런 화려한 온천들하고 좀 다른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온천, 다양한 상점, 매력적인 미술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곳이네요. 예. 그래서 가장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온천 휴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츠야마의 주요 관광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니까 그시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와서 다른 데를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길에, 그죠? 이렇게 공항에 가기 전에 들러서 휴식을 취하신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런 멋진 곳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간단한 정보를 보시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유명하죠? 예.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욕탕이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도고 온천의 온천물은 옛날 신들의 병도 고쳐주는 효험이 있었다. 역사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에히메현은 현의 이름부터 옛날 그 고사기라고 하는 곳에서 따왔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풍스러운 맛과 그다음에 신령스러운 땅 이런 지금 느낌이 강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도고 온천의 이 건물이 1893년도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참 이런 것도 있나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거 와, 건축도 근사하네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런 건물 같네요. 사진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기능이 있는, 효능이 있는,
그런 온천수다.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특산물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요? 네. 자, 여러분. 예. 희매현은요, 귤도 있고, 그다음에 어족 자원도 풍부한 곳이니까, 여러분, 맛있는 게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이메시라고요. 여러분, 도미, 참돔으로, 예. 이렇게, 밥을 이제, 뭐라고 하죠? 밥을 찔 때, 밥을 지을 때, 이렇게 도미를 넣어서 이렇게 밥을 만드는데, 일본의 참돔. 그래서 도미를 굉장히 귀한 생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거 다이메시 도미밥인데, 이거는 또 굉장히 맛있죠. 그리고 생선을 통째로 쌀과 함께 익혀서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익히지 않은 도미를 달걀, 노른자와 간장에 재웠다가 갓 지은 따끈한 밥 위에 얹어서 내는 방식이다. 이거 둘다 맛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자코텐이라고 하는 건 정어리 치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생선을 갈아서 패티로 만들어서 튀긴다고 합니다.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어묵처럼 되겠네요. 그러면 맛이 아주 담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1614년, 한 500년 전까지, 400년, 480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음식이다. 그리고 수건. 수건은요, 이마발이 수건이 유명하다는데요. 아까 전뭐 제지업도 뭐 발전했고, 뭐 여러 가지 섬유업도 발전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발달했나 봅니다. 이 수건은 5초 안에 가라앉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흡수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그릇도 도자기도 유명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역시 에히메는 귤입니다. 귤. 여러분, 저 이거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왜냐면 저희 그 외갓댁이 일본 사람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외갓댁이 청과, 그다음에 뭐 과일, 야채 이런 거 취급하시거든요. 그 상인이신데, 이제 그때 우리가 가면은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 귤을 그딱한 박스 사놓으셔가지고, 사놓은 다음에 그 다다미방에다가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가 이제 해놓고서, 너 좋을 때마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동안에 뭐 하루에 막 10개씩 먹고 그래서 손이 노래지고 막 그랬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답니다. 달고 너무 당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엄청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마 에이힘에 가서 이귤 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마 이것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또 있고, 뭐 기념품으로 하실 것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히메현도 정말, 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진짜 좀 약간 영적인 곳이다. 그런 곳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런 좀 정신적인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가시면 참 많은 치유력, 치유의 힘을 받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히메 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다른 현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